식으로 이제 쭉 15가지를 15가지가 근데 저, 네. 저는요 교수님 다른 거는 이제 쭉 저희가 뭐 한두 번씩 경험을 해본 것도 있는데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는 치매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거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리고 김일중 아나운서나 남자분들은 특히 갈아입으라고 해도 안 갈아입잖아요. 원래 성격상 네. 잘 안 갈아입으시는 분들은 저거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네. 이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생관념 때문에 귀찮더라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씻고. 네. 근데 우리 치매가 진행이 돼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위생의 필요성보다는 남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수치심 또는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몸이 물에 닿는 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잘 옷을 안 벗으려고 하고 잘 안 씻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옷을 안 갈아입는 거군요. 네. 아. 15번의 항목이 좀 그랬었고 예. 저는 딱 보니까 한 3점 정도 나왔어요. 어 그래요? 뭐뭐 뭐예요? 뭐였죠? 아까 보니까 이거 벌써 까먹었네? 아 뭐. 자, 벌써 이걸 잊어버렸네. 예전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전에 잘 다뤘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이게 비밀번호 요새 많이 사용하잖아요. 현관문에. 어느 날은 그냥 늘 오른손으로 눌렀는데 왼손으로 눌러니까 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오른손으로 누를 땐 그냥 이렇게 누르는데 왼손으로 누르려니까 이게 안 눌러져요. 그렇군요. 번호가 안 떠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래서 한번 저희 남편하고 싸운 적이 같은 질문 자꾸 반복해서 그래요? 아니 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분명히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뭐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걸 세 번이나 그러면은 그럼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왜 내 왜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듣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일단 우리 저 김미숙 주부님이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은 점수가 좋네요. 어 그래요? 오늘은 0점이에요. 그래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거든요. 그럼 76에? 42? 42? 약간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자가진단을 좀 해봤는데 몇 점 이상이 뭐 위험하고 제가 이거를 강의하거나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제 다들 두세 개씩은 해당이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준은 6점입니다. 6점? 만일에 쭉 체크를 해봐서 6점 이상이 되면은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니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병원 진료나 아니면 치매 관련 센터에 가서 한번